언니, 한국 사람들이 핸드폰은 들고 많이 다니네요. 그치? 대부분 거의 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 그러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건 뭔데요?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국에서는 앱이라고 그러거든? 짧게 아, 줄여서. 앱.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는지 언니가 알려줄게. 네. 이 중에 가장 자주 쓰는 게 뭔가 있어요? 언니는 보통 교통 앱이랑 지도 앱을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 아. 이게 좋은 게 목적지까지 걸어서 가는 방법, 뭐 자동차로 가는 방법이나 아.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 아. 시간 이런 것도 검색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고 주변의 맛집도 검색을 할 네. 수 있어. 진짜 설명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네요. 아, 저기 예쁜 것 같아요. 저기 되게 예쁘지? 네.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야겠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에 인기가 제일 많은 게 카메라 앱이야. 네, 정말 많네요. 그치? 한국 사람들이 셀카를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언니, 셀카 뭐예요? 거기는? 셀카가 셀프 카메라의 줄임말이거든? 우리가 지금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셀카라 그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찍어볼까? 네. 이렇게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렇게 얼굴이 바뀌지. 이런 카메라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 재밌지? 네, 재미있어. 카톡 잠깐만. 왔다. 로사도 SNS나 메신저 같은 거 많이 쓰지? 네, 많이 쓰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있어. 카카오톡이라든가 라인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거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앱이 있어요. 근데 그 앱이 없으면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 한국에 오면은, 그리고 또 한국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싶으면 메신저 앱들은 필수 같아. 네. 이거 말고도 뭐 카페에서 정리구라는 앱이나 음식 배달시키는 배달 앱, 네. 그리고 사전 앱이나 번역 앱, 그런 앱만 있으면 한국 생활하기 되게 편리해. 아, 정말 다양한 앱이 있네요. 그렇지.